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는데요. 그동안 한 1년 동안 같이 빨간펜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시장이 좋아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셨으리라고 혼자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PD님, 그리고 또 작가님 열심히 해주셨고 또 앵커님도 많이 잘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안 끝났습니다. 시작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중요한 3월 달의 수급 동향들 한번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동안에 글로벌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를 비교를 해보면 특히 이제 특이한 게 독일 증시가 강세입니다. 특히 독일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 지수는 금리의 인상 때문에 금리의 변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고 한국 증시가 3월 달 그래도 한 3위권 위치하다 보니까 선방은 했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중국 증시가 안 좋고 나스닥 증시가 안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변화의 요인이겠죠. 상대적으로 약간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변화 요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지켜보면서 그래도 잘 선방한 만큼 앞으로에 대한 4월 달은 일단 기술주 중심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고요. 그와 함께 또 투자자별 외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지수는 별 볼 게 없습니다. 특히 또 여전히 3월 달은 개인들이 매수세가 좀 강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여기 위치하고 있는 연기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 지금 그동안은 거의 매도 쪽으로 코스피도 지금 계속 매도입니다만 일관되어 있다가 약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코스닥 쪽이죠. 그만큼 중소형 쪽으로는 일단 약간 매수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앞으로에 대한 전환의 흐름들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데 중소형주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지도 한 번쯤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들이 어떤 국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고객예탁금은 일단 3월 달 쪽으로 봤을 때는 하향입니다. 아무래도 한때 70조 원대까지 육박했던 예탁금이 한 60조 원대 초반대 60조 원, 65조 이하죠. 이쪽으로까지 내려오면서 약간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정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후행성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시장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신용잔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신용잔고 같은 경우 일단 여전히 한 22조 원대 근처에서 계속 꽉 차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신용잔고 비율이라고는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잔고 비율을 하게 되면 아직 한 30%대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 여유는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또 주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돌발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이 부분이 또 매물화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지만 어떤 신용관리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쪽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달러화의 기조죠. 지금 같은 경우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93대 이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산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다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한 95대 이상까지 가기에는 아직 버겁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앞으로 보여줄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아마 개인적으로는 95대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시 한번 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쪽에서 강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쪽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지금 현재 60달러대 위쪽에서는 위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수요의 기반으로 강하게 또 돌파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하게 또 어떤 새로운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금리는 이를 또 반영한다는 측면 쪽에서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금리 말고 유가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어떤 3월 달에 나왔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되게 많네요. 근데 좀 간추려서 보게 되면은 개인은 화학 쪽, 전기전자 쪽 열심히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보면은 전기전자 열심히 잘 매수해놓고 올라가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기조가 나오죠. 아우 지겨우니까 이제 이 정도 수익 먹고 팔아야겠어.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 흐름들과 함께 업사이드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어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동향들 보여드렸었죠. 앞으로 분기별 실적은 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잘 들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은 철강주 사고 있습니다. 철강주 여러 가지 철강도 쇼티지가 난다. 특히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이 수혜겠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금융업에 대한 사랑들 상당히 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
한 10% 정도는 그래도 보험 성격적으로 금융주 가져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관은 건설주사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어떤 서울시장에 어느 정도 또 어떤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모멘텀은 살짝 잃을 수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올해는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는 계속 어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자세하게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철강주 사고 있고 또 금융주 쪽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 NC소프트는 사는 기조가 나오는데 솔직히 그렇게 NC소프트 사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워낙 아직까지는 유저에 대한 배신감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조선주 눈길이 끄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게임주 흐름들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 밖에 어떤 파크 시스템즈 TCK 뭐 PI 첨단 소재 하나 머티리얼스 대부분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약간 소부장 쪽에 가까운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중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KB금융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금융주 쪽에서 구조조정 잘해놓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들을 가져간다는 쪽에서 관심이 높다는 부분들. 또 코어로인더는 요즘 이제 시장이 효성만 많이 보는데 효성을 따라가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또 화학 소재 업종이다라는 쪽에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CS윈드도 일단 풍력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계속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소비재 쪽에서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비재 쪽에서 그래도 실적 잘 나오는 회사 쪽에 외국인들은 관심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기관은 또 자동차 쪽 그리고 철강, 건설 이쪽 골고루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기계 쪽이라든가 또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약간 우위가 경기 민감주 쪽에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또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쪽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동진 세미캠부터 에이스토리나 뭐 이런 종목들 본다고 하게 되면 약간 좀 K-컨텐츠 쪽에 또 눈길이 가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 서진 시스템, LNF, 원익 IPS, 또 이오테크닉스까지 모두 다 소부장 쪽, 반도체 쪽도 무게가 실려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고요. 그와 함께 또 기관의 매수세 쪽에 관심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조선주 쪽에서는 그래도 현대민포조선이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간다. 이 부분 좀 강조드렸고요. 또 GS건설도 건설주긴 한데 일단 한번 살짝 정리를 했다가 다시 볼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 원익 IPS 그리고 또 최근에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또 최근에 상장된 와이더 플래닛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쪽에 대한 어떤 그 광고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어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한번 눈길이 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3월 어떤 수급 동향과 관련된 쪽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음 코너 쪽에서 아마 또 새롭게 또 얼굴을 드밀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시장이 변할 때마다 전략들 잘 짜가면서 비중 조절 잘 해나가시면 지금 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코너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